저도 뭐 락밴드를 오래 해서 압니다만 혹시 아시나요? 송골매라고? 네. 네, 아, 신압이라는 밴드를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끌어온 기타리스트 신대철 군에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죠. 자, 이 락앤롤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쭉 가면 그 앞에 블루스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은 장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블루스 음악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꿋꿋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자, 멋진 블루스맨입니다. 김목경 밴드.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 저기, Play the Blues라는 곡이었어요. 제 그, 4집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좀, 아까 배철수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Play the Blues라는 곡이었고요. 아, 이번에, 역시 그 같은 앨범에 있는 부르지마라는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그 불러도 시원찮은 반에 제목이 부르지마예요. 여러분들 그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부르지마 혹시 뒷부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언젠가 둘이서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았었는데 내 옆에 빈자리는 나 슬프게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 노래를 아고픈 날이 있어도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사랑
7080 오늘의 마지막 무대. 이 친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공연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뭐 공연계에선 인간 문화재로 불린다는데요. 아, 정말 공연 무대 위에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린 왕자 이승환 씨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로 만나 스치만 그 아이 그 애와 약속했는데 그대가 직접 써준 전화번호 야릇한 그 눈빛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 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얘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아는 사람 거리는 넘던 그대 향이니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처음 들렸던 마음은 당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나를 부르는 그대 입술에 입 맞추려고 했지만 보이고 가운데 나왔던 그대 향이니 정말 그대 사랑하게 된 건가 조금 달렸던 마음을 남기는 그대 웃음에 날아가 버리고 나를 부르는 그대 입술에 입 맞추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말도 모르는 날 지금은 회사하면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과 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그대만을 사랑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과 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방송인데 음정이 너무 안 좋지 않아? 좀 쳐줘봐, 감. 자, 시작! 감사. 잠깐만. 감사. 이렇게 떨어지지 못해. 감사. 웃겨가지고. 자, 제대로 해봅시다. 자, 나 떨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못할까봐. 자, 시작! 감사. 월코니.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를 보고 너무나 놀래서, 너무나 훌륭한 음악을 하고 있는 후배라서 단박에 사실은 같이 음악을 하자고 꼬드겨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Salt and Pepper.